러시아 공군이 자국 영토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오폭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와 현지 매체 그리고 외신의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현지 시간으로 2023년 4월 20일 22시 15분경에 인구 40만 명이 거주를 하는 벨로고로드시에 폭탄이 떨어져서 직경이 40m인 대형 폭파구가 형성이 된 사진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러시아 국방부의 정확한 발표는 아직 없으나 외신들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공습하기 위해 벨로고라드 북쪽 40km 공역을 비행을 하던 수호이 SU-34 풀백 전폭기에서 폭탄이 떨어진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현지 매체인 리아 노보스티네와 타스 통신 등은 사고가 발생한 지 8시간 후에 러시아 국방부의 공식 발표를 인용을 하여 피해는 부상자 2명뿐이라고 보도를 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기사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그 오폭 현장의 위치입니다. 러시아나 외신들은 구체적인 위치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본인이 지목한 오폭 사고의 위치입니다. 서방세계가 보도한 보도사진과 구글 어스를 비교를 해보면 참조점이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행정구역은 현재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좌표는 현재 화면과 같습니다. 공개된 사진과 보도 내용들의 의문점들이 몇 가지가 확인이 됩니다. 우선 러시아와 서방세계 언론은 벨로고로드를 오폭을 한 폭탄이 중량 1100파운드짜리 범용폭탄으로 300kg의 장약이 들어있는 FAB-500M62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사진에는 정말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폭발구의 형태가 폭심이 우물처럼 원통형으로 깊게 파여서 고폭탄의 일반적인 폭발구인 역삼각형이 아니라 접시머리 나사의 단면처럼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폭심을 기준으로 5m에서 17m 정도 떨어져 있는 나무나 차량의 유리, 건물의 유리, 가로등 등이 폭발 압력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본연의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중량 2000파운드의 항공기용 고폭탄이 지상에 투하될 경우에 반경 7m 이내에 모든 것이 파괴가 되고 반경 31m 이내에는 11.5psi에 이르는 폭발 압력 때문에 콘크리트의 건물은 심각한 피해를 입으며 이 범위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파편들이 반경 365m까지 비산을 하면서 부상자를 발생을 시키고 이 파편들은 최대 반경 1150m까지 날아갑니다. 따라서 중량 1000파운드의 그 폭탄이 폭발을 했는데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들은 폭심의 주위가 너무 깨끗한 것이 비합리적인 상황입니다. 이것을 분석을 해보면 우선 공개된 영상을 살펴보면 폭탄은 1차로 보도를 뚫고 들어간 후에 2에서 3초 후에 폭발을 하면서 지면을 들어 올리는 장면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전술한 바와 같이 접시머리 나사와 같은 형상의 폭발구를 형성을 합니다. 이는 활주로나 지하시설물을 파괴할 때 사용을 하는 콘크리트 관통탄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벨로고로드에 오발을 한 폭탄은 서방 언론이 지목을 한 FAB-500M62가 아니라 베텝 500 관통탄입니다. 베텝 500은
두께 1m의 콘크리트 바닥이나 두께 3m의 흙을 뚫고 들어간 후 폭발을 하는 폭탄입니다. 탄의 중량은 477kg이고 폭발 장약의 양은 TNT 기준으로 98kg입니다. 내재되어 있는 TNT 양이 FAB500M62의 33%에 불과하므로 3m 이상의 깊이의 지하에서 폭발을 했기 때문에 사진과 같이 폭심 주위의 나무와 건물, 가로등이 멀쩡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가 관통탄을 사용하려고 한 표적은 과연 어디일까라는 의문이 발생을 합니다. 우선 오폭한 관통탄의 입사 방위각이 중요합니다. 이 방위각의 반대편 방향이 수호의 SU-34 풀백 전폭기의 기수 방향, 즉 비행 방향이 되기 때문입니다. 관통탄의 대략적인 입사 방위각은 30도에서 40도 정도 됩니다. 이 방위각의 북쪽 연장선상에는 보로네슈가 있고 이곳에는 러시아 공군 기지가 있습니다. 기수 방향, 즉 비행 방향은 210도에서 220도가 됩니다. 이 방위각의 연장선상에는 우크라이나의 폴타바 공군 기지와 히르키우 공군 기지가 위치를 합니다. 본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러시아가 자국내 도시를 오폭했다는 자극적이고 말초적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폭을 한 수호의 SU-34 풀백 전투기가 관통탄인 베텝 500으로 우크라이나의 공군기지 또는 지하 군사 시설을 공격하려 했다라는 의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은 러시아군을 괴롭히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무인 정찰기 또는 무인 공격기의 운용 거점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